올림픽을 위한 스키장 건설 때문에 500년 원시림 가리왕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려 5만 8천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갈 운명입니다.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이미 유치 신청 과정에서 약속한 일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뉴스K 취재 과정에서 조직위가 최근 가리왕산 스키장 코스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국제스키연맹을 설득했습니다. 돈 때문에는 원안을 바꾸어도 환경 때문에는 못 바꾸겠다고 버티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모순된 행태를 고발합니다. 유지연 PD가 취재했습니다. 가리왕산 중봉과 하봉을 잇는 능선에서 이상한 표식이 발견됩니다. 나무 몸통을 감아서 묶어놓은 노란 끈. 환경단체에서는 이를 죽음의 표식으로 부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활강 경기장 공사가 시작되면 베어 없어질 나무들입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5만 8천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이미 하봉 스키코스 좌우에 15헥타르, 축구장 20개 정도의 면적에서는 벌목이 진행됐습니다. 500년 원시림으로 불리는 가리왕산은 한국 특산종인 왕사슬의 나무에 세계 최대 군락지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백두산 등 고산지에 분포하는 사슬의 나무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사슬의 나무는 수령 100년, 웅장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독특한 껍질 모양의 추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마모스 나무로 불립니다. 공사 구간 변경으로 이 나무는 벌목이나 이식의 위기를 넘겼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튀었습니다. 불똥이 튄 곳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산림보호 대상종으로 지정돼 있는 주목나무 군락입니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동아시아 일대에 분포하는 주목은 군락지의 노령화 현상 속에서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왕산은 어린 주목에서 수백 년 고목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세대별 주목군락이 관찰되는 보존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가리왕산 주목들은 1970년대 이후 나무마다 일련 번호를 붙여 특별히 관리돼 왔습니다. 다른 데는 주목들이 다 큰 나무들만 있지, 설악산도 그렇고 소백산도 그렇고 태백산도 그렇고 다 큰 주목들만 있지 후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데 가리왕산에 어떤 이런 어린 우리가 처음 답사했던 코스가 4년 전에 이 코스인데 이 나무를 보고 전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어린 주목이 있구나. 그래서 가리왕산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기로는 그 주목의 세대별 군락이 관찰된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어요. 이러한 보존 가치 때문에 논란을 빚던 가리왕산 스키장 공사에 속도가 붙은 결정적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규제 끝장 토론이었습니다. OECD 33개 나라 중에서 규제 강도가 센 순위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및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는 이 92건이 우리 경제에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산림청은 가리왕산 스키장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리왕산이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 가리왕산이다. 그리고 설사 그 경제적 이익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리왕산이 아닌 다른 곳에 활강 경기장이 건설되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소매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강원 지역 전체로 놓고 보면 분명히 소수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저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IOC에서 요구하는 국제스키연맹 FIS의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리왕산밖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평창 조직위에 따르면 국제스키연맹이 요구하는 스키활강 경기장의 최소 표고차는 800m입니다. 산이 높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국제스키연맹은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을 줄이고 동계올림픽 참여 인구를 늘리기 위해 투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스키 활강장이 표고차 80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표고차가 350에서 450m인 슬로프에서 두 번에 걸쳐 경기를 하고 기록을 앞산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환경단체와 평창 조직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피스의 규정집에 보면 700번대하고 600번대가 그 각 경기 규칙에 대한 부분이 그 명기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투런 규정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만약에 강원도가 야 투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 피스랑 막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성해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예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해석하고 그간 적용해온 사례가 없는데 예. 그건 그 규정이 아니라는데. 표고차가 높은 대형 스키장을 건설하더라도 왜 굳이 가리양산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영월의 폐강지인 만항제도 대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평창과의 거리가 50km 정도인 만항제는 다소 멀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폐강 지역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 보호의 실익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베르빌 올림픽이나 릴리 한메르 올림픽 등과 비교할 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강원랜드와 하이온 리조트가 있는 만항제 인근에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회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의 설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만항제 바로 인접거리에는 하이온이라는 그 많은 숙박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약 2000실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는 프레스센터나 이러한 대규모의 회의시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경기장을 만들면서 그런 시설을 만들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나 조직위는 올림픽 유치 때 스키 활강장을 30분 이내 거리에 두겠다고 이미 약속한 점을 들어 만항제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아, 유치 신청서 그거는 이제 후보 도시로 대체 도시로 결정이 되면서 계약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동 경기장도 저희가 유치 단계에서부터 피스로부터 여러 차례 뭐 확인도 받았고 대안 부지에 대한 것도 의견 검토를 받았고 그래서 중동이 유일하게 다운힐 종목을 치를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고 그 확인된 내용이 유치 신청서에 같이 들어갑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서 상의 계획이 국제계획과 같다고 주장하는 평창 조직위. 하지만 계획이 변경된 전례는 많습니다. 1998년 나가노올림픽의 경우 국립공원 보호를 명목으로 스키 활강 경기장 길이를 조정했고 올해 소치올림픽에서도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봅슬레이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까지 이전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평창 조직이 스스로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뉴스케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착공을 앞둔 활강 경기장 설계도는 당초 IOC에 제출된 계획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녀 두 개의 활강 코스를 건설하겠다는 기존의 계획과 달리 남녀 경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한 개의 코스로 변경했습니다. 그 예산 조정 정황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사후에 그저 조명 이런 부분 때문에 전기 요금 이런 부분 많아가지고 사후활용 차원에서 저기 그거를 없앤 걸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코스를 좀 줄이자, 경기장 규모를 좀 줄이자 해서 남녀 경기를 하나의 코스에서 아마 평창이 이제 그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도 환경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평창 조직위. 조직위가 가리왕산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올림픽이 끝난 뒤 복원을 하면 된다는 안이함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복원이 가능할까? 환경단체의 시각은 부정적입니다. 이거 계곡순환 그러면 그 산에 있는 지하수를 뽑아서잖아요. 뽑아서게 되는 것들만 지하수위가 한 30cm나 40cm, 50cm 밑에 있던 지하수위가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지하수위가. 그러면서 실핏줄 같은 그런 수맥이 작은 수맥들이 전부 다 뿌리를 통해 가지고 이 식물들을 다 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물들이 그런 이런 식물들은 뭐가 막 30cm에서 뿌리가 다 퍼져가 있어요. 물 맥이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런 식물들이 전부 다 건조가 일어나가지고 봄에 꽃을 못 피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어떤 스키장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하수위 뽑아서는 거예요. 지하수위 뽑아서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산림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가리왕산 등산로 입구에는 오래된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 79cm, 폭 27cm의 이 표지석에는 강릉부 삼삼 봉표라고 쓰여 있습니다. 강릉부란 조선시대 때 평창군을 지칭하던 말이어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봉표가 발견된 유일한 산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500년 동안 국가보호림으로 관리해온 가리왕산이 보름 동안의 올림픽, 단 사흘간의 스키활강 경기 때문에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